그러면 차돌박이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 맛있네요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이거는 떡! 떡도 찍어 먹나? 재밌네. 먹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얼굴이 재밌네. 왜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얼굴이 즐겁다고 하는 줄 알겠어. 보는 순간 즐겁네요. 잘생겼어. 이 아무것도 안 해도 밥을 먹지 않아도 재밌네. 재밌는 컨텐츠가 바로바로 나와. 그러면은 장하고 사실 아직 밥이 안 와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려면 조금씩 기다리면서 아끼면서 먹으려 했는데 양파랑 같이 아끼면서 먹으려 했는데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. 음식은 이게 단점이야. 다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먹는 건 막창이랑 소곱창이랑 이건 뭐야? 대창인가? 대창이랑 차돌박이 그리고 떡. 네 이렇게. 아 사실 요새 입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장 나가면 밥을 먹긴 해요. 현장 나가서 뭐 일하면은 밥을 먹긴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하루에 컵라면 하나? 그것만 먹고 잘 안 먹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원래 65kg까지 다시 찌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63kg 정도로 다시 빠졌고 빠지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이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씨 이러 안 되겠다 이거 억지로 막 챙겨 먹고 밥 시켜 먹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. 이게 되게 방금 한국 분이 되게 한국적인 질문을 하셨어요. 소주는? 소주는? 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이 음주 방송은 차마 네, 좀 그러니까 소주는 네, 좀 자제하고 떡 하나 더 먹겠습니다. 아 그러고 보니까 외국분들은 소곱창 뭐 이런 걸 모르겠구나. 소곱창을 영어로 하면 가곱창 차돌박이나 뭐 차돌박이. 죄송합니다. 참 웃어주세요. 그러게 곱창이 영어로 근데 이 곱창은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해외에서도 곱창을 먹는지 잘 모르겠네. 이렇게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으려나? 이렇게 생겼는데 안 했어.
방금 무슨 댓글 본 것 같아. 차돌박이는 카스톤? 맛있다. 아 빨리. 아 1인분 양이 너무 적네. 어? 밥이다. 아 밥이야. 아! 하이! 자! 아 찌개가 안 왔네. 찌개가 안 와서 많이 안타깝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 식사를 하고 룰루랄라 차돌박이가 영어로 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영어로 말 한국밖에 없네. 너무 좋아. 맛있어. 앞머리 주방가위로 제가 직접 자랐냐, 잘랐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헤어 디자이너분이 직접 잘라주신 머리예요. 네. 이게 잘 생각해야 돼. 지금 머리가 옛날에 내가 자른 머리랑 비슷하다. 내 실력이 헤어 디자이너급의 실력을 가졌다.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헤어 디자이너분의 이 머리를 자르는 솜씨가 아마추어인 나와 비슷하다. 하지만 저는 정말 실력자 보수 프로시기 때문에 제 실력이 뛰어난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기가 막혀. 소주 한 잔이라. 밥솥이 된 기분이야. 하지 말라는 글을 본 걸 진짜 취한 지 진짜 오래된 것 같다. 옛날에 그만 먹으면 취했는데 왜 그랬을까.
썸네일 뭔 썸네일 뭔지 썸네일 내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니까 턱근육이 강해지는 거야. 턱근육이 얼마나 심하냐면 안 보이구나. 여기 보이네. 한 번 음식 씹을 때마다 거의 막 야생동물급의 턱근육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. 그래가지고 여기 입 벌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고기랑 뭐 젤리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. 그리고 내가 세게 씹는 버릇도 있고. 다들 아재개그를 해달라 하시는데 아재개그 벽을 쳤어요. 지금 새로운 아재개그들이 잘 안 나타나서 새롭게 할 게 없어요. 다 했던 거야. 그래서 이제 그냥 옛날에 했던 단어들을 보면 떠오르는 수준?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아재 개그를 할 게 없어. 다 막혀버렸어. 원래는 머리를 안 잘라 있어요. 8등대까지만 하고 딱 콘서트 하는 날 머리 자르고 빠밤 저 머리 잘랐습니다. 여러분 봐주세요. 예쁘죠? 이럴 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게 콘서트가 취소가 되더라고요. 뭐 결정했다. 그래가지고 아쉽게 오늘 못했고 그러면 미국 콘서트 가서라도 해야겠다. 어? 기다리는데? 형도 물어봐볼까요? 응? 취소가 돼버렸네. 그래서 그 취소 소식 듣자마자 이제 그건 안 되겠다. 그냥 잘라버려야겠다. 바로 잘랐죠. 아 맛있어. 사실 밥 먹느라 댓글이 잘 안 보여. 죄송합니다. 아, 밥이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해. 여러분도 밥 먹을 때 반찬만 보잖아요. 맞죠? 저도 밥 먹을 때 반찬을 보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어제 한 비에 파간 그건 언제 찍었냐? 왜요? 1년 전쯤에 찍었나? 어제 비에 웃겼어요. 사실 뭐 저도 이쁘게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예능인데 저는 그 달려라 방탄을 예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능인데 모두가 진지하게 만들기만 하면 좀
재미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. 그래가지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든 거야. 시청자 수가 끝도 없이 올라가지. 내가 밥 먹는 거를 실시간으로 300만 분이 보고 계셔. 야. 부담스러워서 체하겠다. 300만. 야, 300만이면 아니 300만이면 딱 숫자로 봤을 때는 300만 이런데 300만 명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내가 그 한가운데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맛있네. 꿀맛이다. 얼마 안 남았다. 양이 너무 맛있어. 많이 안 먹어서 양이 줄어서 너무 맛있다. 나이를 먹으면 입맛을 잃어간다. 얼마 전에 동네 친구들이랑 놀다가 몸무게 재봤는데 그때 제가 63kg였고 다음 친구가 80kg 그 다음 친구가 90kg 그리고 그 다음 친구가 100.1kg가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가 100kg나 나갈 줄 몰랐는데 오야 너 유일하게 여기서 세 자리다. 나랑 같이 너랑 나랑 합치면은 160kg다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자기도 아 나 세 자리 되기 싫다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물건들을 막 이렇게 꺼내더니 다시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. 그랬더니 딱 100kg가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아씨 억울하다 이거 이럴 수 없다 이러고 갑자기 애가 바지도 벗고 막 위에 옷도 벗고 이러고 다시 올라와서 재니까 99.9kg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되게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. 100.1이 아니라 한 100점 막 뭔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씹었나? 턱이 아프네.
되긴 했나 봐. 방송 켜놓고 밥 먹는데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냥 편안히 밥이 들어가네.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안 해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. 카메라 켜면 뭔가 헤어질 것 같고 그랬는데 맛있어. 299만 년, 350만 분이 350만 분이 굶은 거 지켜보고 그래. 맛있다. 부럽죠. 이런 거 한번 이런 거 한 번씩 해야 돼. 떡입니다 여러분. 떡 여러분 한 입 하실래요? 아, 나 광고 같았어. 광고 같았어. 아, 맛있다. 사귀나면 혹은 별로 안 좋아하는 카페. 해달라는 게 많아서 마지막 한 입. 잘 먹었다. 맛있다. 맛있다. 안 먹는데 30분이나 걸렸단 말이야?
남편이 이제 밥을 잘 안 먹어서 간단하게 먹는 걸로 치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밥 다 먹는 거야. 그래도 방송 켰다고 예쁘게 먹는 모습 보여드린다고 30분 걸려. 국물도 먹어주고. 아, 잘 먹었다. 아, 여러분들 오늘 정말 아,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. 와, 392만 분. 아, 이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400만 분까지도 가능하겠는데? 보자, 392만 분. 392만 6천 분이. 와, 야, 아주 한 3분 정도만 더 기다려. 와, 393만 4만. 어, 일단 댓글을 좀 읽어보고. 손키스 날려달라는 말이 많은데, 손키스는 여러분들 아직 약겨뒀다가 콘서트장에서 날리고 싶습니다. 이건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? 천만 명 되면 끄자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살라는 건가? 와, 399만 4천 분이 저의 식사를 지켜봤습니다. 너무 영광스러운 식사 자리였고. 400만 분이 넘었어요. 400만 분. 이래서 사람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. 갑자기 예고도 없이 딸꾹질이 나와버리네요. 네, 오늘 정말 즐거운 식사였고요. 네,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더 즐겁고 맛있는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다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. 굿나잇. 윙크. 그렇긴 한데.